슬슬 그러면 전진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전진해야죠. 제너럴 is in grave danger, my lord. 린다. My lord, a glorious victory will soon be yours. 엄청난 승리네요. 역시 지영이가 여기가 추가로 저는 여기를 먹었음. 네, 역시 천지의 조화는 완벽하더라. 아, 아마 주둔군이 살짝 나왔나 보군요. 아니, 번개같이 원군이 왔습니다. 아, 저런. 아, 정말 유용한 돈이야, 유용한. 왜 쓰기? 드디어 OSG와의 그 만남이 있었나요? 벌써? 정말 다행이야. 네로쿠미가 뒤에 있는 이 코이키랑 동맹 관계가 아니라서 그런지 아예 가만히 있는 모습이. 아, 그리고 배신을 했구나, 네로쿠미가 결국. 아, 잠깐만. 아, 아니네.
사와키랑 여전하네. 하지만 내가 강제적으로 사와키랑도 동맹 끊으라고 했으니까. 어디, 세 개의 이코이키를 믿는 녀석들끼리 반목하게 됐네. 저런. 실제 역사에서도 동서분단으로 나눠지다가 결국에는 먹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하, 이거 참 게임에서도 그렇고. 일단은 아까 전에 이미 또 처리를 했으니까. 아하, 이대로만 있어다오. 그리고 오토몬은 아직도 안 죽었네, 특이한 건. I would have you listen to my offer. You may find it interesting. 한 가지 확실한 건 말이죠. 네. 아, 저런, 이 지역은 군사 거점인 관계로 꽤 격렬한 저항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질 좋은 데는 누구나 원하는 법이죠. 아, 저런 미요시 녀석 결국 하타노한테 먹혔구나. 도대체 쟤는 왜 처음부터 왜 싸우게 됐는지 이유는 알순 없지만, 덕분에 뭐 아무것도 다운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피해준 게 없으니까 그냥 넘어간다 치고. 혹시나 대비해서 속초도 개발시켜주세요. 아, 생각해보니까 다음 턴에 완성이 되려나? 아닌가?
skilled swordsman with excellent. 슬슬 호주 녀석이 공격을 할 것 같은데. 스킬스. 아, 드디어 나타났다. 나한테도 카타나 사무라이가. 그래도 최소한 못해도 넷은 있어야 하는데. 일단 네코로 국민을 공략하셔야지 제가 안심하고 병력을 뺄 수 있을 것 같구나. 지금 당장은 공격을 못해요. 아쉽게도. 왜냐, 아직 산 적이 없거든요. 산 적이 2턴, 어디 3턴 후면 아마, 아, 2턴 후면 이제 생산이 될 텐데, 지금은 그때까지 카타나 사무라이라도 모아두고 있고 해서요. 결국 버티지 못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저런. 근데 이게 증오는 판정을 못 받았어요. 그럼 제 의미 없는 싸움이 되겠네요, 호주한테는. 이럴 수가. 이렇게 쉽게 얻을 줄이야. 난 이 코이키가 빨리 네 분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렇게 계속 배치해두면 나쁜 게 뭔 줄 아세요? 이코이키가 저렇게 계속 병력을 빼두면 AI는 어쩔 수 없이 결국 싸우게 될 텐데, 난 그러면 그때를 이용해서 둘 중에 하나가 쓰러진다면 아마 타케치 지방이라고 해야 하나, 저기를. 다카이치인가? 다카이치라, 아, 그게 맞겠네요.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네, 다녀오세요. 됐다.
이 지역은 공신도 없군. 나 공이 어쩌면 풍부한 석재를 얻을 수 있을지. 범죄 조직체. 이제 키슈 닌자를 볼 수 있는 건가? 드디어 내 손안에. 설마 진짜 키슈 닌자를 쓰시게? 아 물론 솔직히 목적은 산적이지만요. 키슈 닌자는 그냥 부가적인 덤이죠. 동 어디 미오씨를 동맹으로 만나지 봉신으로 만들긴 좀 살짝 그렇고. 'Consider my offer and see the deeper harmony that it brings to the world. 에이, 돈도 안 주면서 뭘 평화 협정을 맺자는 거야? 이상한 녀석들이야. 아니면 무역을 맺어준다면야 생각을 해주겠는데. 됐고. 유지비 차이가 30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30원, 30원. 일단 그래도 산적단부터 만들어두는 게 제일 우선이니까. 아, 빨리 보고 싶다. 이 키슈 닌자 수가 100이라. 적은 게 살짝 함정이, 함정이라면 함정이겠지만. 성강탄이 없네? 아, 저런, 닌자술 배워야구나. 허. 장군 한 명이 생겼습니다. 드디어요? 네.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나가의 아리아 시가루가 선을 보입니다. 세상에. 포인다 오아리에서 드디어 완성시킬 것입니다. 결국 오고야 말았다. 그렇죠. 아, 왜 갑자기 수입이 줄어 코쿠진 보너스가 사라졌구나, 이제. 씁쓸하고.
기본적으로 외교 관계가 20%가 달려 있고. 드디어 왔다, 산적들. 아, 드디어 산적단이 내 곁에 와줬네. 음? Perhaps if you listen to my offer, you will find some merit in the idea. 에헤이, 저런 안 되지, 저런. 평화복 꾸려. 와. 슬슬 돌이 필요해질 시점이고. 돌이요? 네. 이 이상의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석재가 필요합니다. 성을 놀리기 위해서라도 석재가 필요하지. 그 근방에 석재가 있는 거는 사우스, 아마 남쪽 시나노 지방일걸요? 민노 바로 옆에 있는 지방이요. 좋아. 소프 지방도 이제 됐고. 이게 첫 암살 임무인데 어떻게 되려나?
고님 이제 소프 지방의 앞서 어디 뒤쪽에 계실래요? 네. 다음 턴이면 저쪽도 3단계 성이 개발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산쪽도 진격을 못할 거예요. 이제 공격할 거라서요. 그렇군요. 네. 이제 그때가 됐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아, 성 근처로만 놔둘까요? 네, 근처에만 놔두세요. 네? 네. 이제 공격할 수가 있다. 드디어. 아,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다가. 카타라 로린이야, 세상에. 위협적이다, 그래도. 카타라 로린으로 있으니까. 저 녀석들은 변태가 맞는 게 맞을 거야. 아, 아니, 어쨌든. 정말 참 정말 무서운 녀석들이야. 어떻게 저렇게 무서운 녀석들을 데리고 다닐 수 있지? 어허, 난 이해를 못하겠어. 오조와의 싸움이시군요. 네. 이 녀석이 카타나 사무라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좀 걸리네요. 도요토미라. 하지만 지형은 언제나 군중. 딱 제한적인 장소가 보이네요. 하는 수 없고 천연이구나 저쪽은. 아 그쪽이라 딱 다행히도 괜찮네요. 그쪽도 정말 딱 완벽하게 크기도 적당하고
동맹군이 어디 지원군이 오기에도 딱 적당한 크지요. 그러고 보니까 노부나가 크라이시스 모드에서는 호조가 카타나도 특화 병종으로 있었었는데. 창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아쉽게도 검으로 보병 어디 특화로 또 받아가지고 뭐 하긴 뭐 시마즈는 시마즈는 아마 기억상으로는 분명 노다치까지 받았죠. 네. 노다치까지 있고 하, 완전한 칼부림의 시대인데 거기가 이제 거기서 장군이 고수 쓰고 버티는 거죠? 뭐 그렇죠. 거기 겁나 좋아요. 여기 사각지역으로 있는 지역이 정말 딱 낙떨어지로 돼 있어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참 그 유미야 시카루가 아니라 유미야 사무라이급이 됐네요. 저 동그라미를 봐라. 역시 오래 봉사하는 녀석일수록 강하다고 하던데. 내일 끝나고 나서 오랜 한 달 만에 집에 가네. 하긴 예전에는 2주에 한 번꼴로 집에 갔었는데 뭐라고 할까 이제는 하숙이 더 편하다는 게 느껴져서 그런지 집에 잘 안 가야 된단 말이지.